남자 박희순, 나는 진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가슴에 원투 원투 잽잽 자꾸 펀치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아 도라방스 남자 김준현, 나는 진짜 간단 명료 화끈하게 살고 싶은데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 도라방스 나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고민들 대상에서 해결해드립니다. 마음 정화 프로젝트 더 크게 샤우팅 아 도라방스 뜨거면 지상렬 금요일 코너 숨길 돋구는 거야 아우 도라방스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만 괜찮죠 잘 있죠 행복하죠 so happy 안부를 묻게 되는 남자 귀요미 뽀글머리 개그맨 박희순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뽀글머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남자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아 금남이에요. 금남. 아 왜요? 네.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남자니까요. 네네 네. 그래요.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죽기 전에 돼지갈비를 꼭 먹고 싶어요. 설렁탕을 먹을 땐 아, 국물 뜨기 전에 깍두기에 공깃밥으로 반드시 의식을 치르는 남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남자 개그맨 김준현 씨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음식에 네. 누구보다 진심인 남자 김준현입니다. 아, 네. 오늘 정말 네네. 특급 게스트 오셨습니다. 네, 인간 맛집이죠. 아, 예. 네 맞습니다. 예, 사람 좋고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어, 저는 이제 네. KBS 20기고요. 네. 김준현 씨는 22기라 네네. 제가 2년 선배입니다. 그렇죠. 어어. 형이고 선배님이고. 네네네. 그러면 사내에서 좀 많이 봤겠네요. 그렇죠. 어 이제는 거의 뭐 매일 뵙고. 그렇죠. 예예. 개콘할 때. 예, 예. 네. 뵙고. 그러면 나이는 어떻게 돼요? 한참 형이시고 어. 또 예예예. 네. 예. 희준 형이 형이시고. 예예. 네네. 근데 늘 좀 형 같은. 후배입니다. 아, 형 네. 같은 동생. 푸근하고 예, 넉넉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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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상 여유 있고 네, 네. 아이가 네. 늘 정말 그 그야말로 네, 네. 차분하고 아시다시피 네. 네, 네. 참 늘 보면 기분 좋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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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좀 많이 오르셨어요, 근데. 결혼 후에 좀 올랐는데요. 네. 그전 느낌은 거의 뭐 유배가 있는 조선 시대로 치면 유배가 있는 선비 느낌이었는데 네, 좀 살이 좀 올랐습니다. 네. 아 근데 확실히 표정이 저 결혼하시고 나서 처음 뵈 거의 처음 뵀거든요. 거의 네 맞아요. 네. 근데 확실히 좋으시다 얼굴이. 때깔이 달라졌어요. 희순이 형 이제 때깔이 달라졌고 네. 상렬이 형은 네. 좋아요. 아 네. 그래요? 좋아요? 아니 늘 좋았었어. 오랜만에 뵈니까 예. 늘 좋은 대로 좋았던 대로 좋아요. 예. 예. 근데 희순이 형이 뭐, 정말 그 묘하게 네. 많이 좋아졌네요. 이거 확 티가 나요. 아, 네. 모르는 슬쩍슬쩍 톡스 이런 걸 맞나?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사랑해 보 톡스. 오, 야. 아, 이런 표현 좋은데요. 그렇죠? 예. 아, 딱 그 말이 나 사랑해 보 톡스다 이거는. 네. 아. 준현 씨는 뭐 안 본 사이에 저 뭐 그램수 좀 빠진 것 같아요. 아 지금 근수가 좀 내려갔습니다. 아, 예. 아 몇 근 내려갔어요. 한 근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한 100근 넘죠. 100근이면 10kg 아닌가? 그렇죠. 100 아니지. 아니. 10근인가? 10근 한 20근 내려갔다 그러면은 한 10kg 내려갔으니까 예, 예, 예. 한 20근 빠졌어요. 야, 예. 저 여기 지금 갑자기 들으신 분들 축협 아니거든요. 예, 예. 근수가 이제 많이 빠졌다. 근수가 빠졌다. 아니 근데 준현 씨도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네네. 네. 네, 요즘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네. 먹는 것도 좀 조절도 하고 이렇게 야, 하고 있습니다. 좋다. 예. 네. 맞아요. 다 좋아져요. 네. 네. 요즘에 그나저나 저 비린내 그 근황은 어때요? 아 우리 비린내. 네네. 물고기들 요즘에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좀 쉬고 있는 중인데 네네. 또 이제 나가야죠. 또 아하. 나가야 되고 네네. 또 이제 도쇼보에서 잠 쉬는 동안 또 홍보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서로 예 논아 먹고 네. 살아야죠. 오케이, 그럼요. 오케이. 예, 예. 제가 쉬는 동안 그 도시 횟집이라 그래서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또 지인분들 모셔가지고 생선으로 좀 한 뭐 한 두 달 세 달 정도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제 횟집을 어느 곳에서 열어서 좀 새로운 뭐 스핀오프로 하나 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배 타고 잡아 올리기 시작해야죠 이제. 아 좋아 좋아. 쉬는 게 없네. 그니까요. 예, 예, 예. 쉬는 시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뭐 아까 그 박희순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제 빛깔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네, 그 저 네. 물개기로 따지면 어디 쪽입니까? 아 예전에는
그 약간 좀 노래미. 노래미. 아. 그러니까 대모 예. 아 뭘 좀 이거 대어도 아니고 잡어도 아니고 그치. 좀 애매한 거. 아니 맛은 좋죠. 회를 먹으면 근데 좀 묘하게 생겼어요. 어. 손맛은 좋고 퀄리티는 있는데 딱딱하지. 어, 생김이 이게 잡으면 왠지 좀 놔줘야 될 것 같은. 어 좀 놔주는 게 낫겠다. 예. 근데 요즘에는 뭐랄까요 예. 좀. 왕대구 동해 왕대구 느낌. 아, 왕대구. 딱 보면 반가워요. 반갑고. 내가 좀 이렇게 좀 가져가야겠다 집에. 이제는 좀 키우고 싶다. 뭐 하여튼 되게 아주 귀한 고기가 된 느낌이에요. 네. 예. 예. 옛날에 아내의 덕이죠, 뭐. 노래미가 약간 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불쌍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네네. 대구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야 이제 올해는 제가 네. 왕대구로 활동하겠습니다. 아 좋네. 닉네임 왕대구. 예. 네. 문자 왔습니다, 서미진님. 예. 네. 김준현님. 진짜 네네. 오랜만이네요. 고래 듣고 싶어요. 고래 아주 바로바로 합니다. 아, 예. 그렇죠. 바로 예. 듣고 빡세요. 예. 아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러거든. 아우, 예전에 그랬어요. 김준호 나왔다가 포즈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맹구 어떻게 합니까? 김준현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요. 예. 고래 그래 반갑다 고래.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해달라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최은영님, 예. 와우, 내 최애 개그맨 준현님이라니 오늘 개 탔다. 복권 한 장 구입할까봐요. 온몸으로 격하게 환영합니다. 아우, 네. 은영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준현 씨가 뭐 와서 네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언제든지 보면은 예 반갑잖아요. 그쵸? 저금통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입금하고 싶고. 진짜 극호감이에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 극호야 극호. 네. 아, 예. 극호 감사합니다. 극호. 네. 31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김준현 씨가 맛 표현 잘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네. 점심으로 뭐 먹고 왔는지 그 음식 맛이 어땠는지 군침 돌게 맛 표현해 주시면 안 되나요? 떼형 표현으로 혀로 윷놀이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새바닥으로 독에 걸륜 뭐 좀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던져봐라. 예. 제 주치의예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상렬이 형 밑에서도 많이 배웠거든요. 말이 잘 맞네요. 네네. 이게 말씀 아감이 좀 뻐끔뻐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야, 그거 다 얘기하면 이따가 돌려막기 할 게 없어 준현아. 그거로 사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 오늘 점심은 칼국수 먹었습니다. 아 칼국수. 그 사골 국물 베이스에 그 칼국수 그걸 배달시켜가지고 비조리로 해서 끓여 먹었어요. 만두랑. 근데 그 날씨도 좀 차고 일단 네네. 그 배달이 오기 전에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날이 추워서. 약간 추운 상태에서 먹어야 막 칼국수가 또 맛있잖아요. 아 노하우가 있네. 김이 모락모락 또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걸 봐야 되니까. 네. 그랬다가 이건 좋긴 좋더라고요. 뜨끈하고 묵직하고 면을 평소보다 조금 더 끓여서 살짝 퍼져야 또 맛있으니까 칼국수가.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 겉절이 김치 오더라고요. 야. 200g 추가했지. 그래서 듬뿍 담뿍 잎사구랑 몸통이랑 같이 해서 듬뿍 담뿍 올려서 한 이렇게 이런 소리 나잖아요. 배고프다. 둔탁한 칼국수의 면 소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네네. 아, 진짜 다르다. 뭐 먹고 왔어요? 뭐 먹고 왔어요? 저는 사실 점심 안 먹었습니다. 뭐 하다 온 거예요 지금요? 지금 풋살 했는데 네네. 사실 아침에 좀 싸워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네, 다툼이 있어서 네. 네. 다툼이 있으면 식탁에 아무것도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옵니다. 고구마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냥 왔습니다. 네. 너무 배고픈데 또 이렇게 소개해 주니까 배고픔이 더 허기지네요. 야 고구마 그 한 덩이면 거의 귀향 아닌가요? 귀향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식탁에 구황작물 올라오면 네. 고구마라면 거의 국내 식탁이 아니라 신의주 이쪽 아닐까요? 저쪽. 네. 올라가야지. 개마고원. 네. 개마고원 식당 아닐까요? 네. 자, 세상 금요일 코너. 아, 돌아방송 승길 돋구는 거야. 어떤 코너인지 소개 한번 하죠. 인생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이거 저거 선택 앞에서 돌아방싸다라는 사연들을 소개하고요. 이 자리에 모인 남자 셋이서 나라면 이걸 선택하겠다. 라는 확실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또 뜨상 청취자 열렬이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연 들으면서 자유롭게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김준현 씨가 오셨잖아요. 네네. 김준현 씨가 네. 고정 예능 프로그램도 몇 개 있고 TV에서 얼굴을 자주 보다 보니까 솔직히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호로록 면치기를 잘하고 네. 네, 낚시와 사람들을 좋아하는 개그맨인 거 우리 모두 잘 압니다. 그래도 김준현 씨에게 굳이 궁금한 게 있다면 집처럼 쥐어짜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일명 나만 궁금해. 지난번에 그 허경환 씨 왔을 때 네네. 우리 그 열렬이들이 진짜 할 질문이 없었는지 통영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통영 굴은 진짜 커요. 뭐 이런 식으로 와. 예 야, 물어봤거든요. 착하시다. 그래도 지어 짜서. 네네네. 집을 내리거든요. 예 이런 질문도 예 대환영입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판 고릴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돌아방선 고민에 빠진 사연 만나보죠. 익명을 요구하신 한땡땡님의 사연 음악 주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솔직히 연애를 많이 해보진 않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친과는 10개월쯤 만났는데요. 오빠 5시에 영화 보면 7시쯤 끝나니까 딱 저녁 먹으면 되겠다. 너 편한 대로 해. 저녁은 납곱새 먹으러 갈까? 아니다 칼국수? 곱창전골? 너 먹고 싶은 걸로 해. 밥 먹고 술도 한잔 할까? 맥주, 소주, 칵테일? 너 맘대로 해. 오빠, 우리 그냥 헤어질까? 너 편한 대로. 어? 그게 아니고. 생각 안 해? 결정 안 할 거야? 아, 사실 제가 계획을 짜는 게 좀 약합니다. MBTI로 말하자면 무계획 P형. 여자친구는 계획적인 J형인데요. 제가 데이트할 때마다 항상 이런 반응을 보였더니 3월에 가기로 한 1주년 1박 2일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저더러 준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 이번에도 대충하면 진짜 이별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기왕 준비하는 거 와 역시 내 남친 이번 여행 너무 좋았어. 이 소리를 듣고 싶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인기 있는 곳은 그 주변 숙소나 식당을 예약해야 해서 아 당장 급한데 두 군데 중에 어디가 나을까 도라방스한 상황입니다. 자 1번 저수지에서 밤낚시하며 대패삼겹살 구워먹는 데이트. 이게 밤낚시라는 게 참 재밌고 기억에 남잖아요. 대패삼겹살은 또 늘 맛있고 아 그리고 2번 인천 바다 앞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데이트. 아우 바다 보이는 레스토랑이면 있어 보이겠죠. 아 근데 형식적이고 좀 심심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디가 좋을까요? 선택이 어려워서 아 도라방스 여친과 1주년 여행 어디로 갈까요? 사연 보내주신 한땡땡님에게 프리미엄 속옷 교환권 예 일단 보내드릴게요. 예. 아 사연에서 뭐 저도 뭐 이런 이야기할 네. 예, 자격은 없지만 예. 연애 안 해보니 티가 줄줄 흐르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예, 잔치국수 했잖아요. 네. 예, 누들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상도 틀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아 일단 우리가 그 사연을 쭉 들어봤는데 선택부터 해보죠. 여자친구의 1주년 여행 어디가 좋을까? 먼저 박희순 씨. 1번 저수지에서 밤낚시하며 대패삼겹살 구워먹는 데이트. 그리고 2번은 인천바다 앞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데이트. 혜순 씨의 선택은요? 저는요. 2번 인천바다 앞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데이트. 그 뭐 이유는요? 전 사실 이 두 개 중에도 없거든요. 사실 그 없어요. 여자친구가 그 낚시를 안 좋아하면 저수지에서 밤낚시하면서 대패삼겹살 구워먹는 데이트를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하. 1박 2일이잖아요. 네네네네. 뭔가 기대를 잔뜩 했을 텐데 뭔가 좀 약간 여자친구가 봤을 때는 좀 더 근사한 데를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1주년이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둘만의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레스토랑에서 돈가스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은 저수지에서 밤낚시하며 대패 삼겹살 구워먹는 데이트. 2번이 인천 앞바다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데이트. 준현 씨 선택은요? 저는 1번입니다. 아, 아무래도 1번. 어부니까. 저는 왜냐면 요걸 해봤거든요 옛날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거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요거 네, 네. 요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여자분이 낚시를 안 좋아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아니 네네. 준현 씨 예전에 지금 현 와이프님이 네 전 여친 지금 현 와이프. 네, 그렇죠. 네. 연애할 때 처음부터 낚시를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죠. 그쵸. 안 좋아했어요. 그거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뭐 지금은 뭐 저보다 훨씬 고기도 큰 걸 잘 잡고. 오히려 심어줬구나. 악군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아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고기가 잘 나오는 대로 가야 돼요. 넣으면 나오는 대로. 아, 넣으면 나오는 대로. 그렇죠. 맞아. 상현 씨 뭔지 알지? 그런데 그런 고기 푸는 낚시터가 있어요. 어, 맞아. 일주일에 1톤씩 푸는 데가 있어요. 맞아, 진짜 맞아. 1톤씩 풀어요. 넣으면 나와. 넣으면 나와. 그것도 붕어 말고 센 거, 향어 인 거 넣으면 그렇지. 막 딸려 들어갈 것 같은 거. 팔 빠지지. 이런 데를 미리 전화해서 제일 잘 나오는 자리를 섭외를 해서 그걸 데리고 가는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주신 거 요거. 네. 대패 삼겹살, 뭐 김치찌개, 새벽에 라면. 이런 옵션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럼 이거 취미가 붙어요. 그렇게 다 보면 이제 사실 그게 속상한 게 뭐냐면은 네네. 나는 주말에 낚시 가고 싶은데 데이트를 하자 그러단 말이에요. 네네. 데이트 뭐 영화 보고 이런 거. 근데 네. 영화 보고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거를 빨리 심어줘야 돼요. 아하. 더 재밌게 해줘야 돼 실제로. 네. 그럼 이제 낚시터에서 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현 씨도 네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낚시꾼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보자들은 진짜 처음서부터 많이 나오는 곳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가 뭐 낚시의 한 수를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동 들 때 한 마리 이거 하나 잡는 거. 그건 안 돼. 잘못되는 거야. 최악 최악. 그렇죠. 최악이 최악이에요. 최악 최최 최악이에요. 작게 해줘라. 그렇죠. 무조건 작게 해줘야 돼.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예. 1번 저수지에서 밤 낚시하면서 대패 삼겹살 구워 먹는다. 아, 네네. 장현 씨 선택도. 예. 오히려 뭐 영화관 이런 데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선 추억을 우리가 메이드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방금 그 낚시를 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밤 낚시하면서 대패 삼겹살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해요. 네네. 이게 뭐냐면 그 삼겹살 집에서 먹는 삼겹살 맛있죠. 집에서 구워 먹어도 대패는 늘 질리고 맛있습니다. 근데 낚시터에서 특히 밤 낚시를 해. 그럼 추워요. 춥고 오들오들 떨리고 뭐 하면은 바람 찬바람 쓱 불고 이러면 그렇지. 기름진 게 싹 땡길 수 있어요. 내가 인지를 못해도 일단 구우면 그게 코 속으로 들어가면 아 이거다야. 피곤할 때 기름진 게 땡깁니다.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땡겨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그 물안개가 쫙 피면 그렇지. 그리고 바람이 좀 덜 불잖아요. 네네. 해 뜨기 전에 바람이 안 불어요. 에. 그러면 이게 그 유증기가 이 공간에 싹 해서 이 뭔다 뭐라 날아가지 않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 잡아주는 거지. 삼겹살 그 작은 입자의 기름들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미쳐요. 밤새 굶고 이거 먹으면 그 새벽에 이걸 나누면서 촥 굽고 그 먹고 이러다가 그러면은 그 만족도 그리고 이 새벽에 그 타이밍에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몰랐는데 갖다 들이밀잖아 이걸. 이 남자 날 아는구나. 센스 있다, 디테일하다, 섬세하다 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라면 하나 딱 먹고 뭐 소주 한 잔 반주하고 그렇지. 음복해야지. 음복하고 해가 뜨면 그 좌대 같은 데서 볼로 다 들어와요. 그걸 그냥 한숨 푹 자고 부시시하게 일어나서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아, 모닝키스 하고요. 아 그거 이제 좀 양치를 하든가. 100% 아동이거든요. 그 시간에. 아니 예전에 제가 그 송병철 씨가 저를 데리고 그치 그치 준현 씨랑 같이 그 밤낚시를 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갔는데 어때요? 양 옆에서 본인들만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침에 동 틀 때 형 이거 갖고 사진 한번 찍어. 찍었는데 사실 그거 제가 잡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좀 낚시에 흥미를 좀 잃었어요. 그럴 수 있어. 본인이 못 잡으면 재미가 없거든. 남자랑 가면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저형 와서 좀 귀찮았어요. 여성이니까 챙기는 거지. 아, 여자식으로 챙기지. 네네. 2부에서 올게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서 돌아방스 선택을 못해서 갈팡질팡 돌아방스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아우 아우 도라방스. 뜨거면 지상렬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코너 아우 도라방스 승질 돋구는 거야. 개그맨 박혜순 씨, 김준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가 예 도착했습니다. 네, 3984님, 준현 씨는 대표 삼겹살 몇 장씩 드시나요? 한 장은 너무 얇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 그래, 대패는 사실 집어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빨래 넣는 것처럼 이렇게 걷어 먹잖아요. 이렇게 아하, 젓가락 전체로. 그냥 건조되네 거의. 그렇죠, 건조되네. 빨래라고 치면 잘 안 마른 빨래인데 그냥 걷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슥 젓가락을 어떻게 라디오에 슥 넣어서 걷어 먹죠. 이렇게 밑으로 슥 넣어서. 거의 뭐 회네. 회 먹을 때처럼 이렇게 걷어 먹을 때처럼 한 6, 7, 8점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요, 한 방에? 아, 책 페이지로 따지면 8장 넘기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와, 한 번에 그렇지. 8장을 걷어낸다고? 야. 우리 크레이프 있잖아요, 디저트 중에. 네. 그것도 굳이 네네. 빵으로 만들면 되는데 여러 장 해서 이렇게 먹는 거는 네네. 그 식감이랑 아, 대패만의 그 대패는 그렇게 먹으려고 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6, 예. 7장 정도. 네, 준현님. 예, 문자 자, 왔어요? 네, 4360님.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동화 같은 환상적인 데이트를 좋아할 것 같은데 낚시털은 비린내 나지 않나요? 날 수도 있습니다. 날 수도 있는데 아 거기서 이렇게 그 남자친구가 어차피 본인이 준비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계속 뭐 먹을 걸 줄이면 돼요. 어허. 에, 음식 냄새를 좀 뭉개고 이거보다는 뭐 금방 적응됩니다. 비린내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뭘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어허. 비린내 뭐 나도 금방 예, 괜찮아요. 아니 그리고 에. 남자가 마음에 들면 뭐 비린내가 그 향수로 느껴지지. 그렇지. 일단 그럼. 비린내 내지 않을까 이러면은 네네. 일단 내 마음이 좀 떠난 건 아닐까. 마음에 안 드는 네. 거예요. 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네. 다음 권선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1번 저수지 대패삼겹살, 2번 인천 앞바다 돈가스 데이트. 아. 보기가 둘 다 너무 별로입니다. 사연자분이 참 걱정되네요. 네. 생각해보니 또 그러네요. 네. 그래, 약간 좀 환경이 또 그렇네. 저는 만약에 1주년이면 네. 저는 이제 네. 결혼 1주년 때 제주도를 신혼여행을 갔었었는데. 그 아이디어 좀 줘봐요. 코로나여서 저희는 또 제주도로 갔어요. 어허. 3박 4일. 네. 근데 저는 이제 경주 같은 데 있잖아요. 국내에도 네. 여행할 때가 많잖아요. 예, 예.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신다면 국내 경주가 참 예쁘거든요. 경주. 네, 예쁘죠. 거기 예쁜 뭐 카페들도 많고. 어허. 뭐 먹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네네. 약간 문화 유적지 플러스 뭐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의 어떤 경주 1박 2일은 어떨까요? 어, 경주 네. 투어. 불국사 위에 보름달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아, 네네. 많이 해 봤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오. 날짜만 잘 맞추면. 네, 그렇죠. 날 뭐 날만 좋으면은 돼. 뭐 준현 씨는 뭐 아이디어 없나요? 뭐 혹시라도 아. 뭐 저 낚시터 말고 이런 말고. 데 아내랑 뭐. 함께 했었던 뭐 1박 2일, 2박 3일 데이트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 진짜. 어, 일단 좀 슬퍼지는 게 네. 아, 단둘이 뭘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제 아,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물가물하구나. 근데 아, 그냥 비행기 타는 거 제주도도 어. 좋고 그냥 비행기 같이 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오히려 그리고 어, 그렇게 뭐 비용을 어쨌든 뭐 아끼면 아낄 수 있으니까 어허. 뭐 한 서너 시간 정도 비행기 같이 타고 저 기내식 같이 먹으면서 어어. 그 기내에서 뭐 주는 뭐 와인 이런 거 같이 먹고 맞아. 둘이서 어 뭐 이렇게 뭐 기내에서 나오는 영화 따로 헤드폰 꽂고 이렇게 그러다 쓱 눈 마주치면 씩 웃고 뭐 그런 기억들이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 와이프와. 그런데 어, 어. 준현 씨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 준 게 여성분들이 네. 어디를 가든지 그 비행기 타고 어디에 하늘에 떠 있는 거 이거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어. 네네. 지상렬 씨 잘 안 해요 그래도. 예, 여성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네. 뻥튀기 주워드는 건 있어가지고. 예예. 예. 예, 참고 상황입니다. 아, 자 이번에도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돌아방사 다는 사연 만나봅니다. 잘 들으셨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열렬히들이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익명을 요구하신 오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아우 나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정말. 아우 내 얘기 좀 잘 들어봐요 정말. 아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아줌마들 7명이랑 커피도 종종 마시고 가끔 맥주도 한잔하고 그러는데요. 아이 글쎄 얼마 전에 몇 명은 1차만 하고 집에 가고 나머지 4명의 막 남편들까지 와가지고 2차를 달리게 됐죠. 아 그러다가 오랜만에 취할 정도로 술을 좀 마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잊고 있었는데 아 며칠 있다가 앞집 사는 언니가 전화를 한 거야. 아무래도 상순이야. 상순이 그놈의 입을 그냥. 아 왜 상순이가 왜? 우리 남편 바람핀 거 지금 아파트 단지 소문이 쫙 났대. 옆동에 사는 친동생이 말해주더라니까. 어머머머머머. 너처럼 입 무거운 애가 그랬을 리는 없고. 응? 아무래도 상순이 같아. 근데 그 순간 빙그르르르 돌아가는 과거의 한 장면. 바로 술이 과했던 그날. 이제 너무 많이 마셨나봐 이제. 아이 근데 이거 진짜 아마트도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있잖아 202호 우리 앞집 아저씨 있잖아요. 바람 났대. 그랬어 바람. 미쳤나봐. 아이 같은 회사 여직원이랑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정말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더라고요. 상순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차마 그 소문낸 게 저라는 말은 못하고 언니와의 통화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마쳤는데 아우 저 대신 의심받는 상순이가 전화를 해서는 언니 202호 언니 뭐 무슨 일이 있대? 아 왜 나를 보는 눈이 그렇지? 아우 말을 안 하는데 뭔가 좀 의심스러워. 이상해. 아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인데 다른 사람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모임에는 두 사람이 껴있지 않아서 제가 그랬다는 거 숨기면 숨길 수 있긴 한데 저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히기에도 무섭고요. 자 1번 솔직히 내가 말한 거라고 털어놓는다. 2번 끝까지 모른 척한다. 어떡하죠?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세이. 선택이 어려워서 돌아방수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자 열렬이들한테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데 예 휘순 씨 술에 취해서 앞집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한 모임에서 말해버렸고 소문은 일파만파 아파트 전체에 퍼졌는데요. 내가 아닌 친한 동생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무서운데요. 1번 솔직히 내가 말한 거라고 털어놓는다. 2번 끝까지 모른 척한다. 1번 2번 적으셔서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야 이거 상황 어지럽네. 그렇죠? 이 상순이 뭐 뭔 잡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어허.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야 네. 이거 좀 진짜 돌아방수다. 자 1번 솔직히 내가 말한 거라고 털어놓는다. 2번 끝까지 모른 척한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예 의견 주십시오. 문자 왔습니다. 392번님. 예. 준현 씨 아줌마 연기도 찰떡. 야 찰지다 찰져. 네 이계희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네. 잘한다 잘해. 혀 꼬부라지는 우리 준현님 한 번 더 해주세요. 아우 그런 거를 또 해달라 그래. 미쳤네. 너무 많이 먹었어. 요 노래 좀 예 소개 좀 해줘요. 좋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또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빌의 말해 뭐해. 뜨거우면 지상열 마음 정화 프로젝트 아우돌아방스 개그맨 박희순 김준현 씨 함께 오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듣는 동안 예 문자 왔습니다. 네 4776님 예. 1번처럼 솔직히 말하면 더 돌아방스 됩니다. 그러니까 2번 말하지 않는다. 굳이 말해서 긁어 부스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냥 아무 죄 없이 의심받는
상승님에게 잘해주세요. 아하. 상승님 힘내요. 아하, 네가 한번 안고 가라. 야, 이거 상승님 힘내.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은데. 네네. 또 이제 우리 엄상몽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번 술김에 했다고 말해야 한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순간은 서로 어색해도 나중에 사실이 밝혀지면 감당 불가. 아하. 야, 이것도 맞는 말인 게 비밀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네. 일단 이제 얘기한 그 당 전화했던 언니랑만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남으로 인해서 밝혀지면 이건 상순 씨한테도 이건 이제 이건 따블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엉키니까. 완파만파. 둘 안 보는 거야 내가.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맞는 얘기 같긴 합니다. 조유리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이번 네네. 끝까지 모른 척한다. 어차피 금방 소문 날 거예요. 남 이야기만큼 금방 잊혀지는 것도 없으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대신 앞으로 입 조심. 야, 근데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또 뭐 풍에 관한 그 예 바람에 네. 관한 이 또 예, 실수담이니까 네. 이게 다른 거랑 이제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풍에 관한. 예. 이게 만약에 그렇지. 솔직히 얘기한다고 해서 아 그래 다음부터 하지 마 이런 상황이 아니라 그렇지. 끝날 수 있거든요. 이게 장르가 다르잖아. 네. 그렇지 그렇지. 예. 개입했다가 둘이 이거 뭐 세퍼레이트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준현 씨 문자 왔습니다. 8186님이 1번이요. 사연에 답이 있네요. 불편하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발에 박힌 가시도 불편하니까 바로 빼잖아요. 하하하, 이거 쉽지 않네요. 야. 난감하다. 오. 자,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집계를 하는 동안에 네네. 우리 의견을 네. 예, 다시 한번 예, 대표보죠. 휘선 씨는요? 네, 저는요. 1번입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네, 그냥 진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 저는 그냥 거기서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그냥 저 소주 한 잔 먹고 블랙아웃 실수했다. 예, 다신 뭐 이러진 않겠고 너무 미안하다라고 나는 그냥 사과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예전 같았으면 2번 하거든요. 그냥 사실 예전 모르죠. 같으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의 그냥 사고방식 마인드는요 네네. 그냥 살짝 모른 척하고 잘 지내다 보면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나서는 제 와이프는 그거는 가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뭐 생각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에 이렇게 또 특화되게 교육이 돼가지고 아. 예, 예. 아내가 뭐 거의 예. 저기 이웅종 소장이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만약에 강아지가 길을 잃고 있잖아요. 네네. 시청에다 신고를 합니다. 아, 그 정도예요. 네. 해야죠. 그걸 뭐 해결해 줘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입니다. 네. 1번. 네. 준현 씨는요? 저도 1번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 떠나서 그냥 네. 이 사연 주신 분의 딱 그 입장에서만 사연 주신 분만 딱 보고 생각하면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불편. 이거 병옵니다, 이거. 그렇지. 이거 진짜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딱 말씀드리고 네. 잘못을 했으니 그래서 그 언니가 너 안 봐 이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 네. 어쨌든 말씀드리고 상황을 뭐 돌릴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속 불편하게는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네네. 어떻게 그래. 되겠죠? 일단 얘기를 해보세요. 어허.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띠 형은 어떠세요? 띠 형은? 저도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예. 왜냐면 하루하루가 불편합니다. 아, 힘들어요. 예. 저희가 이거 하면서 네네. 이렇게 마음이 다 일치가 된 게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장르가 개그 쪽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로 뭔가 잘못했을 때 네. 빨리 얘기하는 게 좋긴 그래.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 빨리 맞을 거 빨리 맞고. 그렇죠. 네. 시간 길게 끌다가 뭐 얘기하고 이건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은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네. 뭐 준현 씨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확실히. 불편해. 근데 먼저 맞는 매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타격은 있죠. 타격감이 너무 세요. 아, 네. 아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변했네. 네. 나중에 뒤에서 맞는 매는 좀 약해지는데 맨 처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서 맞잖아요. 진짜 아파요. 아, 그렇죠. 그래요. 그래도 되게 논리적으로 변했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많이 네.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에 고구마로 맞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네네. 너무 허기지니까. 네네. 자, 우리의 의견은 이렇고요. 그럼 1번과 2번 중에 더 많이 나온 열렬이들의 의견 지금 집계가 됐다고 하거든요. 휘선 씨. 네. 자, 오늘 6대 4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비율이. 더 많은 네,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거든요.
1번 솔직히 말한다가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속편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김준현 씨에게 도착한 예 질문. 예. 나만 궁금해? 예. 보겠습니다. 조정흠님. 네네. 준현님은 유민상 닮았다는 말이랑 문세윤 닮았다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좋으신가? 와. 야. 예리하다. 야, 이거 재밌다. 예리하다. 예, 와.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둘 다 싫은데 뭐가 더 싫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이건 충분히 예, 기회를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59대 40, 아, 49대 51인데, 아, 둘 다 싫은데, 그래도, 유민상 닮았단 말이 더 싫어요. 더 싫어요. 근데 저, 예,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들었어. 아~ 너무 오래 들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 최근에 한의원 갔는데도 그분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유민상 씨. 아, 이게 자꾸 이름은 정확히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유민상이었으면 할 법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아. 민상이 형이었으면 할 법한 얘기를 계속 하시다. 아하. 아,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하면서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아, 아. 아, 너무 오래 들었습니다. 아, 저 예. 박희순 씨든 뭐 둘 중 누구 선택할 거예요? 유민상 아니면은 문세윤이요? 네네. 저는 둘 다 너무나 친한 동생. 너무 친하죠. 동생들이어가지고. 근데 예. 뭐 둘 중 안에 누구를 이제 선택하라고 하면 뭐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문세윤 씨일 것 같아요. 이유가? 저요? 그래도 문세윤 씨는 지금 결혼도 하고 잘 이렇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네네. 네. 아, 문세윤 닮았다는 얘기가 낫다. 그게 낫다. 예. 네. 보니까, 예.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야, 네. 근데 오늘 이 마음의 온도가 전달이 잘 되는 게. 네네. 저도 만약에 생각해봤거든요. 네네. 저도 문세윤이에요. 네. 아니, 여기서, 야, 오늘. 오, 이래저래 의견 일치가 잘 되네요. 민상 씨는 치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현... 지금 민상 씨가 상순연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다 그냥. 네. 그렇지, 그렇지. 의문의 1패네요. 가만히 있다 네. 데미지야. 아, 이 참. 아, 문자 왔어요. 네네. 네. 김진희님, 준현 씨 네네. 공복 씨의 몸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가 있나요? 어? 네. 뭐 짜증 분노 이런 그렇지 공복은 예민하니까 아 공복 씨에는 그 두통이 좀 있더라고요. 두통 있어요. 두통 있어요. 그렇죠. 너무 네. 오래 굶으면 두통 있어요. 머리가 지끈지끈해. 근데 왜 이러지? 근데 아 점심 건너뛰었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 먹으면 바로 좋아지더라고. 네. 두통 쌀을 안 먹으면 또 약간 두통이 있거나. 그 맞아요. 탄수화물 네. 너무 안 먹으면 또 그렇다 그렇더라고. 맞아요. 발음이 맞아. 안 되고 뭐 네.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고기 먹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나요? 냉면을 먹어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고기만 주구장창 먹어야 하나요?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질문을 반대로 하면 답이 네. 정확히 나오는데요. 어허. 그냥 고기를 주구장창 먹다가 밥을 먹고 냉면을 먹으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런데 여기 답이 있네. 그럼요. 네. 고기 먹으러 갔으니까 주구장창 고기 쭉 먹다가 어허. 밥 먹고 조금 남은 고기로 냉면 같이 때리고. 그래요. 뭘 고민해요. 다 시켜요. 근데 그 저 준현 씨 이야기가 맞는 게 휘순 씨 뭐냐면 네. 내가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갔단 말이지. 네. 근데 고기 먹으러 갔는데 다른 거로 배채운다? 난 오히려 그냥 반대입니다. 서운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주객전도죠. 네. 네. 하나님만 못한 것 같아. 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정수정님, 네. 준현 오빠 물론 다 맛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난 이것만 먹을 수 있다 하는 음식이 있나요? 이야,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야, 이거 궁금하다. 아, 이건 어렵다 이거. 요즘 컨디션으로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네. 요즘 생각으론 된장찌개예요. 된장찌개. 거의 매일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거든요. 네. 요즘 그래도 한 집에 있을 때만큼은 채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뭘 요즘 뭔 다큐를 하나 봐가지고 채식을 하자 하지만 맛있게 하자 그래서 감자 애호박 양파 청양고추 이거를 꼭 그 상시 준비를 해놓고 네. 된장을 맛있는 걸 한 몇 개를 샀어요 인터넷에서 아주 가격은 좀 있지만 아주 맛있는 된장 요 비율 섞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매일 먹는데 이 질문에는 저는 현재로선 된장찌개입니다. 현재로선 하지만 분명히 또 바뀔 수 있어요. 된장찌개 고기 안 넣어요? 안 넣고 감자를 처음부터 크게 썰어서 각지게 썰어서 감자를 오래 끓이면 이렇게 이제 약간 저 그 물렁물렁해지지 않나? 끓으면서 그 모서리들이 깎여요. 그러면서 얘가 좀 걸쭉해집니다. 된장이. 그렇지. 죽처럼. 그렇죠. 그리고 네. 국물을 사골 국물로 넣어도 되고. 근데 그것도 좀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끓여도 아주 담백해요. 된장이 맛있기 때문에. 아.
말씀을 요리 연구가 하선영 씨보다 더 잘해요. 네. 아니 맛깔나게 그러니까. 드리블 잘하잖아요. 네. 원래. 예. 아이, 감사합니다. 어허. 잠깐 저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아, 도라방스 박희순 김준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방효빈님 문자 왔어요. 준현님 아내분께서 아이 데리고 3일 정도 친정 간다고 하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 저는 그냥 낚시를 가던가. 딱 드는 생각 그냥 3일 동안 낚시 갈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낚시를 워낙 좋아하니까. 왜냐면 집에 아이들이랑 와이프가 있는데 나 혼자 가는 낚시는 괜히 미안해요. 그렇지. 괜히 미안해. 같이 놀아주고 좀 해야 돼.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상황이 생기면 그냥 낚시 가요. 그냥 낚시 가서. 저 휘준 씨는 3일. 저 3일은 아니고 한 1박 2일 동안 와이프가 여행 가거나 이렇게 간 적 있었거든요. 네네네. 막상 가기 전까지는 되게 설레어요. 네네. 아 뭐랄까 뭐랄까 그러다가 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마땅히 네. 뭐가 없어. 네, 없어요. 예. 큰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꼭 그렇게 네. 되긴 돼요. 되게 설레이거든요. 간다는 날짜가 막 다가올수록. 네네. 아. 야, 벌써 인사 나눠야 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준현 씨,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휘순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